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의 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 천지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그 이 자리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성령의 역사 또 사람들의 회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상적이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인데
인간이 이제 개별자로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자꾸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의 그 어떤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룰 때 거기에서 행복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현대 하여튼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를 믿지도 못하게 되고 또 서로 경쟁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니까 어떻게든지 남보다 내가 더 먼저 가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혹시 또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 없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여분을 준비해 놔야 되고 거기에 또 끝없는 욕심이 달라붙어 갖고서는 필요 없는 것까지도 더 쌓아놓고 살려고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살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각자 자기 욕심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사는 삶인데 근데 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이 상황 속에서는 이런 삶이 만들어졌다. 누가 시켜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공산주의처럼 강제적으로 어떤 제도나 힘을 가지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각자가 알아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이런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삶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결국 이러한 공동체가 깨어지고 말았다 하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이런 공동체가 계속 지속되지는 못했고 그 공동체가 깨어졌다 하는 것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나 또 이제 그 기독교 역사, 하여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상적인 생각이 강하게 역사했던 그 시기에는 이와 비슷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이단 집단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살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갖고서는 거기에는 아마 사탄의 역사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사람을 속이기는 어렵거든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이런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가 결국은 그냥 나중에 가보면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리잖아요. 시작하지 아니하면 보다 훨씬 못한 그런 모습들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칼빈과 위슬리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큰 축이기도 하는데요. 그 칼빈은 이제 깔뱅이죠. 그 사람들 말 발음으로 깔뱅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정말 타락하고 타락한 존재다 하는 것이 깔뱅이 본 인간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것이 이제, 그런데 위슬리는 그 인간이 순간적으로는 완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학 같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죠. 그러나 그 완전함은 지속하지는 못하고 순간적으로 완전할 수 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어떤 순간에 인간도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잠시는 될 수 있다. 근데 그 말은 마찬가지죠. 인간은 그것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부흥에 한번 하면 한 일주일간은 교회가 천국같이 돼요. 부흥에 한번 잘하면
일주일은 천국같이 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똑같이 옛날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예. 교회가 뭐 좀 이렇게 서로 안 좋은 관계에 있었다가도 이제 부흥이 한 번에서 큰 은혜를 받으면 한순간은 뭐 아주 정말 천국같이 그렇게 지내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옛날로 되돌아가고 하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영광의 주만 보이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의 의미는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강하게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현상들은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죠. 거기에 이제 큰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숫자가 3천이나 더하여지는 그런 일이니까 큰 변화죠. 엄청난 변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일단 두려움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일상적인 삶이 유지되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변화가 나타나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근데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을 경외라는 말로 쓰는데요. 사람에게 있으니 이 경외감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또 필요 없는 욕심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고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신앙생활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움합니다. 재직회 하면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싸우고 또 말하고 큰 소리치고 교회에서 그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냥 뭐 그런 뭐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이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이때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가장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야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믿음 생활 끝까지 제대로 하면서 살지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제갈 길로 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눌러주시니까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눌러주신 이 힘이 사라지면 제갈 길로 가고 맙니다. 그거 제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세상에 억압되어 눌려있던 현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것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사람 그냥 죄인이면 다 함께 있기를 싫어하거든요. 서로 따로 떨어져서 나만의 공간에서 살려고 하는데 은혜의 때가 되면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람마다 다 함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인데 나눠 쓴다는 거예요. 인간이 못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또 생각이 조금 들어가고 하면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거야 소리. 아이들을 듣고 나타난 거죠.
장난감 뭐 이런 거 자 내 거야 하면서 다른 애들 절대로 손 못 대게 하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인간의 그 이기심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 때서부터 내 거야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그 소리를 평생 하고 삽니다. 내 거야, 손 대지 마, 내 자리야, 내 권리야, 내 차례야 하면서 내 거야 라는 소리를 평생 하면서 이제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거야 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내 거야 소리가 사라졌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 것을 아예 포기하는 거죠.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이 거기에서 있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죽음을 통해서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마치 그거를 평생 내가 쥐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것 하나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것 가지고 괜히 자식들 싸움만 붙이고 그렇게 살죠. 네, 하여튼 이분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이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예배.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면 이것도 그냥 단순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고요. 성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이제 교제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그 다음에 선교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습들이 여기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든요.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이단 집단들이 나타나서 모양은 이 비슷하게 하잖아요. 막 그냥 모이기를 힘쓰죠. 뭐 자기네들끼리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막 뭐 찬송하고 막 그냥 나름대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과 비난과 뭐 이런 쪽으로 가지 그 모습들이 칭송으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들의 삶이 이 초대교회에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 교회의 어떤 그 역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칭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교회가 막 자기네들끼리 안에서는 좋다고 막 그냥 막 그랬는데 그게 이웃에게는 비난이 된다면 뭔가가 이제 좀 이렇게 더 바뀌어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도 뭔가 여기서 더 좀 뭔가가 있어져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서부터 못된 의도를 가지고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죠. 우리가 잘 믿는 것이 물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잘 믿는다고 세상이 항상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이 세상이 막 박수 쳐주면 뭐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그 내면에 그 칭송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말씀이 나온 것이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은 마땅하죠. 그렇게 되어야죠. 전 사실은 믿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덕이 없어 라는 말은 그건 안타까운 말이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당시에 소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심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합당한 예배를 정성껏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간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